잘하셔. 아빠 고자라니. 먹살 고자드구나. 아, 우리 아들. 아유. 아빠 코자를 이제 조금 발음이 아직 잘 안 돼 갖고 아빠 고자라고. 예. 하네요. 야, 예. 역대급 패드립 아니야? 소리만 인류 역사상 없었던 패드립 같은데, 그지? 아빠 고자. 아빠는 고자가 아니란다. 아빠가 고자면 너가 나오지 못했지. 둘째 낳지 말란 뜻 아니야? 아, 아빠 코자 코자. 아 진짜 웃기네. 아들을 낳은 고자가 있다? 어? 내가 아니잖아. 이야기가 이거 어려워지네. 아 우리 아들. 아 웃기네.
아빠 고졸. 아빠 고졸이래. 아빠 고졸. 벌써부터 이런 소리. 아, 어우 경욱 형님이. 성대모사를 부탁하네. 아. 오프닝 딸까? 네. 29일 일요일입니다. 숙보. 못 말리는 아가씨. 열풍. 어디까지? 다나카. 대만 진출했다. 다나카의 성공된. 리다스의 손. 김경욱이 있다. 안 떴습니다. 아, 안 떴어. 소독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인보우의 텔미 텔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못 말리는 아가씨 열풍 어디까지, 다나카 대만 진출했다. 다나카 성공 뒤엔 미다스의 손 김경욱이 있다 였습니다. 잘자요 아가씨로 인기를 끈 다나카가 지난 9월에 대만까지 진출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잼잼 아시아 공연에 그룹 ASMR즈가 초청되면서 메인 무대에 오른 건데요. 다나카의 밈이 커지고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해외까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곡 이마 이마가 나왔는데 이 곡은 또 얼마나 많은 밈을 퍼뜨리며 유행이 될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다나카가 큰 성공을 거둔 데는 기획자인 개그맨 김경욱 씨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는데 비록 본인은 노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다나카, 김홍남, 나일론 머스크 등 기획하는 아티스트마다 다 뜨고 있습니다. 다나카나 김홍남 씨는 나중에 꼭 배텐에 모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땡튜브에서 아주 핫한 분들을 모십니다. 앞서 오프닝에도 언급했지만 다나카, 김홍남, 김건욱 등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낸 남자 개그맨 김경욱 씨, 그리고 요즘 레인보우 18로 데뷔를 준비 중인 조현영 씨 두 분과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해볼 거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코자코야, 아빠랑 코자코야. 계속 들어. 너무 웃겨. 최고야.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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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아,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아유. 대구에서 무슨 개막식이었어요. 대구였는지 울산이었는지. 그럼 울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이요. 네. 무슨 개막식을? 아 축구 축구. 아 네. 그때 쿠플픽에 한번. 아. 네. 거기서 공연하셨구나. 공연은 아니고 출연을. 뭔가 말하기 좀 어렵네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시작된 거죠. 모든 조심해야죠. 것이 다 시작된 거죠. 네? 시작된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에는 지금 라이브로 때문에. 들어가고 있어서 예 아, 아. 이제 아 그 시작. 예. 아, 아, 아. 김경 씨는 그때 대기실에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어. 예. 뭐야? 어려운 대화를 나누셨나봐요. 예, 예,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앞에 외치는 거 하나씩 있거든요. 아 네. 예 예. 해주시면 됩니다. 경욱 씨부터 있어요. 네. 녹음이.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아, 저 제 목소리 들리는 게 좀 내 침에 걸리라고 이렇게 네. 올려놨어요? 그럼 쓰시는 침에 걸리지 말라고? 아아 됐어 내 귀 걱정이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작가님이 그때 한 번 오시고 한 번 더 오시지 않았나? 아니 한 번 한 번 더 왔어요. 아 그러시네요. 그때 맞춰가지고 20년 그때, 네, 네. 그때 네. 저 완전히 반박에 걸려가지고 그때 약간 그 꼼짝도 못하는 수준으로 잡혀서 근데 4년 전인데 그 기억을 하시네요. 네, 아니 그게 몇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 딱 했는데 아, 이건 된통 걸렸다. 잘하시는구나. 네, 잘하시고 네, 그때 꼬였어요. 아이 걱정이네 또. 아, 두 분은 워낙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제가 뵙기 때문에 친밀감이 또 저도 엊그제 뵌 것 같은 느낌. 조금 과하게 가네 오늘. 좀 과해요. 아니 근데 알고리즘에 너무 많이 뜨시죠. 그치. 진짜 진짜 예. 진짜 많이 뜨시죠. 알고리즘을 많이 예.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눈 빈말. 아 근데 진짜 저도 알고리즘에 너무 많이 뵙는 두 분이라. 다나카는 친한데 경욱 씨는 엄청 긴장하셨나 봐요. 긴장돼요. 왜 이렇게 긴장을 어떤 부분이 긴장이 아니 아니 예. 긴장돼요. 아, 마피아를 게임 때문에 안 해보셨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 진짜요? 다른 분들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다른 친구들이요? 예. 다른 친구들도 다. 아 진짜요? 네. 마피아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는 예. 아니 일반적으로 남자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래요? 술자리에서 술만 먹고 모여도 그냥 놀고 말지. 그죠. 마피아를 한다 요거는 쉽지 않죠 사실. 아 그 자리에서 할라 치면 제가 피하거나. 아 약간 아~ 체질이 안 맞는 네, 게임 같은 느낌. 머릿속 이런 거 거짓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네, 네. 왕 게임 같은 건 좋아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재미없게 할까봐. 아니 근데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아, 중간에 질문이 좀 있지. 질문이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왕 게임은 자주 하시나요? 술 게임 자체를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술 게임은 좋아하는데. 왕 게임 같은 건 좋아하시나요? 네, 좀 쉬운 거 머리 안 쓰고 좀 단박에 끝나는 것들. 아 성재형이 직관적인 거 미쳐 있거든요 왕 게임. 아니. 그래 정말. 내거 안 나온다. 지금 아 지금 내렸어요. 예, 아 내렸어요. 이제 코너 시작할게요. 왕 게임을 두 번이나 물어봤어. 아 나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약간 톤이 나온 것 같은데?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베텐에서 미래를 보장받은 남자 베텐의 후계자 넉사씨 예.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것만 예. 보고 하는 거예요. 그쵸? 레거시를 이어받겠다. 뭘 이어받아요? 레거시. 아우 난 예, 예. 내 것이라고 하길래 내 것을 내 것이 뭐 이런 거지. 레거시. 예. 텐세자. 텐세자. 예. 아 근데
저 말고도 이렇게 좀 딜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없어요, 없어요. 아 정말 저예요? 그렇죠. 아, 예. 아직 책 봉한 건 아니고 눈여겨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전에 그냥 좀 올려줘요. 태세자 될 수 있고 사도세자 될 수도 있어요. 사도세자요? 뭐 어디 갇히지 않았어요? 귀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야. 귀주에서 살아 나오면. 오케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다나카, 김홍남, 김건욱을 키우면서 본체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다중이의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남자, 개그맨 김경호, 그리고 김경호보다는 김홍남 사장님과 더 친해서 함께 나온 분, 레인보우 18로 다시 돌아온 레인보우의 아찔한 막내 조현영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조현영 씨는 4년 전에 네. 고우리 씨랑 마피아 맞아요. 코너에 나오죠. 그때는 이제 홍진호 씨였는데 맞아요. 게임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아 그때 제가 잘했다기보다 이제 배성재님께서 예. 못했구나. 그런 날이 있어요. 눈통 걸린 날이 있어요. 저셔가지고 절었어요? 눈통 네. 걸렸어요 진짜. DJ가 저럴기 쉽지 않은데 네, 저 조현영 씨가 진짜 웃는 낯으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수준으로 제가 빠져나오려고 몇 번 아 저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진짜 웃으면서 아 왜냐면 그때 너무 좋다. 이제 뭐 제시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시어라고 잘못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몇 번 절었구나. 뭔가 단어가 예. 막 꼬였어요. 꼬였어요. 네. 그때 한번 된통 당한 제 그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계신 분 몇 분 났는데 근데 쉽게 당하지 않는 형인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된통 나요. 네. 침착맨 조현영 이런 그 제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지금 약간 떨고 있습니다. 네. 저도 떨리네요 이거.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전 상품권이라도 예. 타가야 되는데. 김경욱 씨는 대태는 네. 처음 오셨는데 네 처음입니다. 예, 이거 이제 제 멘트는 아니고 제작진의 네, 전원인 네.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기획사에서 키우고 계신 다나카 씨를 오. 섭외했다가 까였다. 당연하지. 예. 이런 말은 보통 진행자가 잘 안 하거든요. 제작진이 하는 말이지. 약간 뒤끝 있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네. 예. 굉장히 없어 보이는 멘트인데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안 적혀 있었으면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괜히 또 사이가 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네. 이렇게 게스트로 오게 되면 좀 다르게 보이죠.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써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이 조금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기억이 나요. 사실 진짜 저는 원래 배텐을 즐겨 듣기 때문에 다나카를 좀 내보내고 싶긴 했었거든요. 오. 근데 현실적으로 바빠도 너무 바빴어요. 그렇지. 아, 네. 말도 안 되지. 네. 그리고 예, 네. 네. 그래서. 섭외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 어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가 안 되는 타이밍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기획자인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진짜 월클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오시기가 쉽지 않았고. 저는 이제 김경욱 씨를 그때 울산에 한번 다나카님이 그 땡플픽에 한번 출연하셨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네. 예, 뭐 그래서 그때 그것도 이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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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대기실에서 김경욱 씨랑 진지한 대화 좀 했습니다. 네. 진대. 예, 제가 고민 네. 상담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네. 그날 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상태로 뵌 건데 바로 고민을. 말할 때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답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이미 가벼워요. 이미 가벼워요. 어디 가서 막 주절주절 다 얘기하는. 아, 그 알아서 너무 무거운 주제는 안 했어요. 저도 아, 다행이네. 가볍게 저도. 김경호가 알지?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넉살 씨랑 두 분 어떻게 친분이 어떠신지 한번 뵀었어요. 네. 예, 저희가 제비 격이라고 예. 여기 네. 상수에 저 유명한 곳에서 맞아요. 작년에 그쵸 그쵸 네. 올해 아닌가요? 올해 초인가요? 올해 좀 더울 때 예예 예, 맞아요. 여름 전쯤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갑판 아니고 예. 앞에 평 갑판은 여기 갑판은 배 병상 앞에 평상에. 거기가 약간 야외랑 터져 있잖아요. 갑판은 네. 배에 있는 네. 거기서 먹으면 큰일 나죠. 바다낚시라도 하셨나 네. 싶었는데 네. 네. 평상에 네. 앉아 있는데 한 분 한 분 모이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계속 네. 추가되고 여러 그, 거기에 이제 카더 가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뮤지션 동료분들 뭐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유명한 분들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어요. 아, 네. 분들 분위기 너무 좋았겠는데 재밌었죠, 재밌었죠. 예. 예. 진짜 하드코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딘딘 그렇죠, 예. 이한테 예. 많이 전에 들어가지고 아, 전에 들었다. 딘딘이 또 되게 학교 동창이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동네 친구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네. 공연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아, 10년 전이요? 10년 전 역사 원로구나. 네, 그렇죠. 저도 나이가 예. 그렇죠. 막 예. 래퍼분들 많이 나오시는 그런 공연이 있었는데 예. 너무 잘하시는 분이 유독 너무 잘하시는 분이. 넉살이 눈에 확 들어왔다 네. 그때. 아니, 머리... 저는 아니지만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진짜 너무 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고맙습니다. 어, 그때 작도 예. 불렀나요? 불렀을 거예요. 10년 전이면 한 15년 전부터 불렀을 테니까. 맞아, 부르셨어요. 네. 어, 아, 이승기 시절. 어우, 세지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승기님을 좀 닮았다라고 제 입으로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저승기 시절. 저승기. 지옥에서 돌아온. 그렇죠. 네. 아하. 네. 자, 두 분이 어떤 친분으로 이렇게 베텐에 함께 오신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 우리 탁탁 채널에서. 네. 예, 예. 그 레인보우 58이라고 예. 우리 조현영 씨랑 고우리 씨가 이제 다시 이제 복귀, 예. 네, 다시 재컴백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김홍남 형님께서 예. 또 프로듀서로 출연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해져가지고, 어.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나왔는데, 네, 네 오늘 김홍남 형님이 좀 없어서 좀 어색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아. 김홍남 기획자로 나오신 거죠? 사장님이랑 예. 많이 친해졌는데. 예. 여기 수염 없으신 김경옥 네. 씨가 오시니까 오히려 좀 어색할 수 있다. 네, 너무 어색해가지고 절고 네. 있어요. 둘이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청년이나 마찬가지라. 예. 아니 탁탁 채널 자체가 너무 지금 핫하죠. 대세 채널이라서 네네네. 뭐 저도 거기 나오는 콘텐츠는 거의 다 보고 있는데 매번 또 뜨면은 이게 다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홍랑 형님의 음악성도 좋고 어. 그리고 듀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어, 네. 어 평가를 진짜. 좀 진지하게 해주신다면. 좋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섞어주세요. 같이 하시는 즉 그 키보드 치시는 분도 에, 지푸라기. 예. 아무튼 저는 근데 음악을 혹시 작곡을 홍랑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나요? 아니요. 그 지푸라기가 혼자서 그걸 다 찍어내요. 아, 공장처럼. 근데 어찌됐든 일렉이 가미된 그 에. 맛이 보컬도 또 한 수를 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 뮤비가 너무 힙했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그 저기 막 비 내리던 그거였나? 도로에서 많이 찍으신 거. 아 휴게소. 아 휴게소인가? 저는 네. 그 트랙을 보고 아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존나 명님이 연륜이 있구나. 예, 어.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같이 뭐 할 의향도 있으세요? 아, 같이 피처링으로. 어? 예. 고민이 많으신가 봐. 요즘에 육아 때문에 조금. 아저 아, 거절이에요. 저, 아니 저 멘트는 그 제가 역사를 잘 아는데 영원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절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니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아, 지푸라기는 이렇게 밖에서도 녹음을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가져가서 돈 많이 가져오면 해볼 수 있다. 아, 네, 야외에서도 가능하고 야외도 가능하고 집을 좀 방 좀 조용한 네. 데를 내주시면 아 애가 목청이 커가지고 저 멘트는 네. 단가를 높이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근데 진짜 맹간에서 제가 애 얘기는 안 꺼내거든요. 거절할 때 아 까인 거죠. 불러주세요 형님. 불러주세요. 저희 레인보우 네. 그 유닛도 레인보우 18 홍남 형님이랑 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오 패키지로 다 패키지로 1 플러스 1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 가사로 두 개 같이 들어가요. 한 플러스로 그냥 같이 한 번. 패키지니까 어,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어, 좋다 좋다. 가능한 거.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하나 가지고서 다른 1 플러스 1 플러스 1으로 예. 자본주의 래퍼예요 정말. 불러주십시오. 예 불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나카 씨와 김홍남 씨의 성대모사를 제작진이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자시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정말 신뢰되는. 아니, 아니, 아니. 할 수 있어요. 많이 했어요. 친분이 있으시니까. 네. 예. 뭐, 누구부터 해드릴까?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이 와 계시다면, 어, 어떤 반응을 하실지. 다나카 씨. 혹시. 우선, 다나카. 예. 아,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아, 오늘은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예. 어, 저번에 예. 너무 바빠가지고 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경옥사상가가 아. 어, 스케줄을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스케줄이 많더라고요. 어, 네. 예. 성대모사를 엄청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 혹시 많이 만나보실 텐데 이 정도로 추한 대본 있었나요? 아니 제가 대본을 보다가 말았어요. 후반 보다가 에이 그냥 하죠. 가서 프리하게 해야겠다. 아, 뭐야 이거. 네. 예. 그러면 김홍남 씨 성대모사 혹시 가능하신지. 반갑습니다. 김홍남입니다. 아 현영 씨. 어. 아, 왜 이렇게 어. 위축돼 있어? 어 오셨구나. 평소처럼 해야지. 아 여기 오셨어야죠. 에이, 아니 나도 이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못 왔어.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바짝 긴장했잖아요. 바짝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할 거니까. 에이. 이렇게 아, 말씀하셨을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아 진짜 아, 역시 친분 너무 뭐 부대끼면 아, 지내시다 보니까 네네네. 아 툭 치면 나올 순순으로 성대모사를 하시네요. 아 지금 아, 역시 사실 이 정도로 아, 추한 대본 오랜만 아닙니까? 진짜 사실 개발 세발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스튜디오에 예. 총 어, 여섯 분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진짜 와 이거 아, 오랜만에 컨텐츠 땡겨서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요즘 그 땡튜브 레인보우 18 컨텐츠로 김홍남 사장님이 키우는 레인보우 유닛 레인보우 18 데뷔를 준비 중인데 그 네. 어감이 조금 그 뭐랄까요? 아 그쵸. 어 예. 1팔로 정리됐다고 막 이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아, 그래서 18로 정리된 건지. 이게. 아 공중파에서는 예. 1팔로 이제 하기로. 아 그래요? 정리를 해가지고. 아, 제가 너무 땡튜브에 절여져가지고 여기 에테는 공중파가 아니구만. 아니 근데 18도 예. 6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숫자 18이니까. 예. 아라비아 숫자 18이니까. 네. 뭐 레인보우 18? 네 18. 예. 예. 영어 참 좋아해. 18. 예. 18. 뭐 18 하니까 진짜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레인보우 예. 걸그룹 같은 느낌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나요? 아 지금 이제 녹음을 다 끝냈어요. 오. 네, 녹음까지 끝낸 상황이고 그 뒤로는 이제 차차 준비해야죠. 이제 시작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아 이게 너무 오랜만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아 막 되게 좀 못 뭘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 약간 그러더라고요. 아, 나 지금 너무 절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앨범 제작비를 좀 채우기 위해서 간이 무대도 서고 그러시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김홍남 사장님께서 예. 뭐 제작비를 안 대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저희를 이제 아니, 본인도 그 김홍남 형님은 본인도 되게 아껴서 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것도 절감 네. 많이 하시는 형님이다. 예. 그렇고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 레인보우 18? 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예능처럼 이제 스토리를 아예 맞춰서 네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진행을 계속 이제 하면서 언제 할지도 아 이거 어떻게 아,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거 있나요? 포장이 안 돼. 아니 이거 제가 보니까 아시는 거 있나요? 그 예정된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오픈하기 좀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해드릴게요. 진짜 없을 리는 없어. 어 기약이 에이, 기약이 없다. 진짜 이 정도로 예. 없는 팀은 없어. 아 김용 씨 혹시 제가, 아는 제가 듣기로는 있나요? 어느 정도 예. 더 좀 전반적인 준비가 되면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올려, 그렇죠. 발표가 됐는데 그 실망할 수 있으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나왔을 때 뮤직비디오가 좀 또 두 생각보다 맞죠. 좋은 노래가 나와서 예. 또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아 이거 뮤비만 더 잘 찍었어도 아. 이 노래 더 잘 됐을 건데. 이런 소리 안 들리게. 그리고 좀만 더 홍보 활동을 했으면은. 예. 아니, 잠깐만. 이게 경욱 형님이 홍남 형님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아니, 같이 항상 들어서 알고 계시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듣기로는. 홍남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맞아요. 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아, 때문이 아닐까. 아, 그렇죠. 요즘은 이제 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딴 소리 안 나오게. 현영 씨도 그렇고. 딴 소리. 고우리 씨도 그렇고. 막 그런 예. 좀. 서운한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거기서 좀만 더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네.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맞습니다. 계속 좀 자본금을 좀 모으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기. 그래서 그 핸드폰 그 매장 그렇죠? 정확한 그 상표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예. 아, 네.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 아정땡. 네, 그 정도로. 그것도 다 거의 다 얘기한 거긴 한데 되게 좋아하겠다. 아정땡이. 핸드폰 어쩌고? 네네네. 네, 네. 거기서도 또 부산 가서 또 공연도 하고. 예. 길거리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0월 달에 빅뱅 선배님들이 컴백하신다고. 어, 정면 대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 피하, 측면 대결로? 아니, 상관없지 않아요. 그, 어, 이거 진짜 정면 돌파죠?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들과는 그 시장이 아예 다른 거예요. 아이! 시장이 다른데 왜? 아니, 같은 시장으로 봐야죠. 아, 빅뱅도 오랜만에 컴백이고, 레인보우도 오랜만에 컴백이고.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나요? 올 가을 빅뱅 대 레인보우 18 정면 대결? 아니, 피하느라고. 피한다. 피하느라고 이제 좀 10월은 아니 않을까. 기사가 좋은 것 같긴 해서 저희 그 홍남 형한테 얘기해서 예, 예. 아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좀 내달라고 아,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아, 모든 건 억울로 빅뱅 vs 레인보우 네. 네. 아, 그러면 타이틀 좋다. 빅뱅 정면 vs 대결. 레인보우 28 측면 대결 이거 측면 대결로 아, 사이드에서의 어떤 네. 강한 싸움 측면 네. 대결 어, 조현 씨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가 봐요. 예. 어 그게 보여지나요? 예. 아. 댓글 중에 2세대 격돌이라고 2세대를 맞으니까요. 그렇죠. 어 2세대. 그렇죠. 저 2점, 아 저는 저희는 2.5세대. 2.5. 이런 게 어때요? 빅뱅 내가 잡는다. 그걸 이제 빅뱅 개섞거라? 개섞거라는 보통 카피품 나왔을 때 하는 건데. 개섞거라 이거였는데 느낌이. 아 그건 좀 안 되겠어요. 그건 좀 부담이다. 네 부담이죠. 측면 승부로 정면 승부 말고. 네 측면 승부로. 네. 빅뱅 비켜. 빅뱅 비켜. 비키 잠시 옆에 계셔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2세대 걸그룹들이 컴백을 하고 카라, 2NE1, 레인보우 18. 예. 언니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언니들이요? 예. 열심히 하라고 이제 하죠. 그리고 막 노래 저희가 나온 거 들려주고 막 모니터도 해주고 엄청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야, 얼마 전에 고우리 씨도 오셨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경 씨가 기획한 분들 지금 네. 앨범 활동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8월에는 김홍남 신곡 다라이 예. 그리고 9월에는 다나카 신곡 네. 이마이마 이마이마 예. 네. 와 이거 지금 보니까 또 소속 그룹 ASMR즈가 네. 대만 진출했어요. 대만 진출, 대만 예. 두 번 갔다 왔어요. 예. 지금 네. 해외 반응 어떻습니까? 네. 대만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항상 다나카는 내국에서 러브콜을 받기를 항상 바래왔는데 기획자인 저도 그렇고 드디어 돈을 받고 외국에 러브콜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ASMRZ가 낸 잘자요 아가씨는 성공한 프로젝트다. 만약 여기서 뭐 더 러브콜이 없더라도 예예. 거의 뭐 좋은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야, 네. 진짜 이제 글로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예. ASMRZ 너무 잘 됐잖아요. 네네. 어떤 기획을 같이 공동 기획 있죠? 네네네. 그럼 약간 반반인가요? 누구랑요? 아, 수익? 네, 그 팀원들이 수익 배분이 반반쯤 되나요? 아 제가 더 많이 가져가긴 하는데 아, 메인 기획자구나. 네네네. 아, 진행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 아쉽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다 보면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예, 예. 밥 먹는 거. 아 맞죠. 맞죠. 이동비 있고. 맞아 맞아. 네 그런 거 다 뺀. BNP 그죠 그죠. 제가 명이 있어야죠. 네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엄밀히 따지면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죠. 맞아 맞아. 신인은 확실히 수익 배분이 좀 아쉽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와 그럼. 대박이 기획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다행히도 잘 돼서 지금 같이 올라타세요. 예? 같이 올라타세요. 어이 뭐 저희 집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열어 드리죠. 아이 오시면 예. 아이 목소리가 근데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도 피처링으로 넣는 거죠. 아이 목소리. 그러면은 챙겨 주셔야 돼 아이 목소리. 아이한테 어떤? 야 그걸 또 받는다. 저한테 안 주셨잖아요. 근데 올려. 아 다라이라는 예. 노래가 사실은 뭐야 피처링을. 예. 저의 그 러브스타. 어. 이 원 스토리가 있구나. 어,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탁탁 채널에 아, 가보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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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나온 이 그죠. 아이디어 자체를 소재거리거든요. 예. 이거는 힙합에서는 굉장히 예. 큰 이야기예요. 그쵸?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 빌려줘서 그 곡이 만약에 잘 됐거나 나왔다. 근데 이거가 뭐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좀 해줘야 돼. 떼주는 게 좀. 그리고 심지어 네. 제 목소리까지 들어갔어요. 피처링이라고 조현영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야. 아 진짜로 네. 힙합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팝이고. 이건 힙합이. 말투가 자꾸 홍남 형님 말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상하네. 네. 네. 아 그래요? 홍남 형 생각이신 거죠 그거는? 야. 아무튼 근데 그 러브 스토리가 네. 그 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원전이 있고 어떻게 보면 IP도 네, 네. IP 제공자가 이게 힙합에서는 이걸 잘 안 해주면 IP 제공자한테 안 해주면 총이 결국에는 바로 큰 사건까지 건 혹은 건 아니면 수예요 진짜 예, 큰일 납니다 그래요 예. 야 그러면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떼어줘야 이제 그, 약간 그건 좀 예절 안에 들어갈까요? 얼마나 그럼 보석 아니 그 미국에서는 보석으로 목걸이 같은 거 예. 하나 맞춰가지고 아이, 그런 거 그것도 괜찮죠. 그죠. 뭐든 근데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사실 아니라고 봐도 근데 피처링까지 하셨으면 이미 뭐 충분히 받으셨겠죠. 근데 사실 피처링도 시간을 내서 어디 뭐 녹음실 부스에서 녹음한 게 아니고 네네. 그 컨텐츠에 나온 목소리를 구질구질하다. 그냥 그거를 좀 썼어요. 구질구질해. 짧아 그리고 샘플링 몇 초인데 몇 초예요? 1초. 한번 해보세요. 1초는 안 돼요. 이 정도면 라이브로 나 알아. 이거 나 알아 나 알아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법조계가 나서지 않으면 받긴 힘들어요. 아니 제 스토리인데요? 듣던 좀 반가운 소리. 뭐의 IP인데? IP는 예. 근데 그게 돼. 왜냐면 진짜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사건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몰래 쓴 거 얘기도 안 하고 야 이거 내 얘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전날에 그 발표 전날에 얘기하긴 했어요. 발표 전날에서 진짜 음원 사이트 다 올려놓고 이제 공개만 한 통화되니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발표 전이면 이것도 법조계가 나서야지만 그렇죠. 그렇다고요? 받기가 힘들어요. 이게 발표된 뒤에 미안하다가 아니라 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얘기는 된 거라. 다라이가 IP가 조현영 씨니까 사실 또 이런 거는 뭐 계속 퍼센티지로 협상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예. 뭐 챙겨주시겠죠. 인지상정 다이아 목걸이 정도. 그렇죠. 예. 그렇지. 챙겨주시겠죠. 뭐 답례할게요 진짜로. 답례품. 답례품 뭐 시루떡이라도 떡을 준다고. 알겠습니다.
아, 담례를. 예.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이제 이유식에서 변경됐어요. 장난감? 네네. 오케이. 네. 더 좋아요? 제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네, 바로 60초 한 번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장난감을. 3, 2, 1. 김경구 1984년생 고등학교 선배 조세호의 권유로 부모님을 설득 2001년 만에 만 18세에 SBS 개그 콘테스트에 참여 대상을 받으며 공채 6개 개그맨으로 데뷔 김무명 생활을 보내다가 2006년 우차사에서 쪼아 코너와 3인조 힙합 개그팀 나몰라 패밀리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요. 우차사가 없어진 뒤 자리를 못 찾고 핫당사 코빅 등을 전전하다가 일찍 스탱티브 나몰라 패밀리 핫쇼 채널을 만들고 꾸준히 콘텐츠를 기획 2018년 탄생시킨 꽃춤이나 다라카 2022년에 뒤늦게 터지면서 대박 났고요. 다라카뿐만 아니라 뽕짝게 신소 김홍남 나일론 머스크 MG 패션 디자이너 김건욱 등 다양한 캐릭터를 기획한 기획자로 승승장구 중이며 지금은 본체 김경호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다라카 김홍남 위에 인기가 없습니다. 다음 조현영 본명 개명에서 1991년생 초등학생 때부터 가수의 꿈을 품고 노래, 댄스, 판소리, 모습, 스포츠 등 다양한 예체능을 연마 고등학교 때 오디션에서 합격하면서 레인보우의 막내로 데뷔, 막내지만 언니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막내온 타박극상 전문 막내였고요. 활동 당시 배우로도 활동하며 영역을 넓히다가 2018년 땡티브로 하고 있는 채널명 시행착오로 거쳐 그냥 조연영으로 진행 중이며 채널에는 미는 유행하는 빠게 이거고요. 지민은 그린 골프, 영어, 중국어, 요가, 사주보기 등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첼시 팬으로 골대니에서 탐내만큼 실력도 좋은 축구인지 현재 레인보우 18 컨텐츠와 노빠고 닥쳐연 인턴 영사로 활약 중이고 연애와 결혼하고 싶지만 상대가 없는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저 시간은 54초. 아~ 자, 어머님 커피는 못 드리고 장난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직전이 진짜 역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년 전 그대로죠. 네. 네. 10년 전에는 다 안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술을 너무 많이 먹을 때라. 근데 얘 궁금하네요. 얘 아무튼 제품이 바뀌었다. 원래 얘 이유식을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래요. 장난감이다. 얘. 야, 조세호 씨와 같이 그래, 시작하신 김경호 씨인데 지금 서로 너무 잘된 모습이니까. 요즘 뭐 가끔 보시나요? 어떻게 결혼하잖아요. 예. 네, 결혼하기 전에 연락 한번 왔어요.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해서 빛내주기로 스케줄표에 넣어놨습니다. 야, 아니 네, 원래, 진짜 서로 잘 되니까 이제 막 너무 좋죠. 할 얘기들이 만나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뭐 제가 뭐 올리고 그러면은 이그 코멘트를 해주긴 했었어요. 뭐 이건 좋다. 요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위험하다고 한 것들이 다 잘 됐어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조심해야 될것 같다. 한 것들이 이거 괜찮겠어. 네, 이런 것들 골라서 대박이 나. 반대로만 하면 좀 맞아. 그래서 세호 형의 연락 오는 거를 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그 기획자로 같이 거느리고 계신 분들과 같이 와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혹시? 어딜요? 결혼식장에. 아 근데 그런 걸 또 싫어하세요. 아. 세영이 막 또 난잡한 거. 지금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가 좀 이렇게 밝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왈가닥거리게 놀고 했는데 막자지껄 스타일. 막자지껄이었는데 지금 약간 좀 바뀌었어요. 차분하게. 세영이 형 자체가 깔끔하게. 차분하게 예, 항상 그런 스타일이 돼서 그런 걸 원하진 않다. 가서 형 내가 뭐 어떻게 뭐 우리 데리고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바탕 놀아줘. 어떻게 뭐 작도 한번 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싫다. 우리는 좀 경건하게 하고 싶다. 또 호텔에서 결혼을 하니까 호텔스럽게 하고 싶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세호 형 왠지 딱 정숙하게 딱 깔끔하게. 네네 깔끔하게. 그렇군요. 자 현영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가수셨고 누구를 보면서 꿈을 키우신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보아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네, 완전 저의 그 우상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도 이렇게 저 보아 선배님처럼 멋있는 이제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이돌을 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인보우로 데뷔를 하게 돼서 네. 그러면 혹시 다른 꿈꿨던 길이 있었어요? 꿈꿨던 길 옛날에 뭐 화가 한번 조금 살짝 돼보고 싶었고 뭐 발레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다 예체능이 좀 네 저는 예체능이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을 잘했어가지고 화가 발레 그림 실력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받으셨습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랄까? 화가 그냥 많은 거 아니냐고 그래 화가 누구야? 많은 편 이게 군아님 화가 많다고 많은 어떻게 하셨지? 그래요 로마 공주처럼 가져가고 하신 분 있고 야 나중에 종종 한번... 그리고 있거든요 지금 순간적으로 캐릭터쳐도 되나요? 아 그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에요 수채화 뭐 이런 쪽이에요 저는 아크릴 쪽이에요 아크릴 대면 시키려고요? 예 넉살이 어떻게 나오나 아니 여기 뭐 아예 그냥 뭐 게스트 나오면 아예 그냥 골수까지 뽑으려고 캐릭터쳐 돼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 자, 김경욱 씨는 네. 우차사 최고의 시절 나몰라 패밀리로 또 전성기를 누리죠. 2007년, 2008년, 2009년이 딱 그 3년이 예. 굉장히 아름다운 음흠. 제가 원래 무명을 한 5년 하다가 예. 네, 그때 또 나몰라 패밀리가 잘 되면서 예.
그때 좋았죠. 아, 그때 네. 어느 정도 체감이었나요? 근데 저희가 그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음반을 냈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음반에 대한 좋은 기억이 계속 제가 뭐 단학하든 김홍남을 뭐 기획하든 계속 음반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때 잘 됐던 그 느낌.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맞아 맞아. 네. 그때 진짜 히트도 히트였지만 이렇게 만들고 그 보람을 엄청 많이 느끼셨나 보네요. 그죠. 우선적으로는 순위에 막 그 KB 또 뮤직뱅크 네. 거기에서 막 1위 후보로 뭐 이효리 씨, 빅뱅. 이야. 그 나몰라 패밀리 좀 이게 말이 안 되게 현실적이지가 않은 진짜, 그림인 거예요. 진짜. 빅뱅 빅혈을 이미 경험을 하셨네. 이번에 가능성이 보이네요. 잠적이 있네. 아, 잡지에서 3등을 하긴 했는데 방송 횟수 부족으로. 예. 아 맞아 맞아 그게 중요하죠 또. 근데 그런 그게 그걸 통해서 또 뭐 그 공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그 무대에 대한 맞아. 그 즐거움을 그때 느껴가지고 그리고 완전 힙합 스타일로 하셨잖아요 그때 나몰라 패밀리. 근데 힙합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 좀 민망합니다. 아, 근데 그래도 베이스가 네.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깔려있는 뭐 네. 그 음악들은 힙합이긴 했는데, 랩을 하고 네. 뭐 그러긴 했는데, 그런 기억들이 지금 저를 계속 노래를 내게 만드는 그 정도의 히트곡을 만들고 싶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좀 강박처럼 내는 이유가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예.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빅뱅과 네. 자웅을 겨뤘던 그 기억. 이번에 다시 한 번. 예. 조현영 씨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계속 이게 시대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네. 후배들이 양성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한테 또 기회를 주고. 네. 그러네. 아니 네. 오빠와 함께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홍남 씨와 함께 네. 또 하면. 네. 예. 그러니까 김홍남은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예. 둘이 또 아이돌 이미지가 있어서. 슬슬 발 빼시려고 하는 아니 아니 그거를 좀 이렇게 청정 구역인데 그거를 막 흙탕물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시는 거. 그죠 그죠 그죠. 홍남이 형. 홍남이 형은 뭐 같이 해서 막 무대하고 하는 거 너무 원하죠. 저희도요.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베텐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제. 계획이 있었네. 아니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그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었거든요. 홍남이 네. 형은. 좋죠 저희. 제가 전달할게요. 뭐 같이 네. 할 의사가 있다. 네. 타이틀은 아니고. 뭐 약간 그 수록곡 정도로 가야지 타이틀 수록곡 정도 수록곡 정도 거기에 넉살 씨도 저도 넉살까지 네. 와 이러면 뭐 다나카 씨도 나와주실 수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다나카가 예전처럼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뭐 이거를 뭐 조심스럽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아유 그럼요. 네, 뭘 아니 예전 뭐 총출동이네. 총출동이네 이게. 야 몇 명이 지금 엮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나카 얘기가 나와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또 이번 안 오시긴 했지만 우차사 폐지된 이후에 이제 공백기 네네. 그때가 오히려 저는 이제 진짜 재능 있는 이 희극인들이 맞아 온갖 이제 새로운 컨텐츠와 뭐 변신과 모든 게 이제 오히려 이제 좋은 시대가 열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항의 시대가 열렸죠 정말로 예. 물론 이제 고생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다나카가 탄생해서 이게 사실 기획을 어떤 마인드로 하셨는지 왜냐면 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또 이게 줄타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기획하고 기획자인 저로서는 그 일본에 갔을 때 다나카가 그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전단지를 나눠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 이게 되게 뭔가. 픽업한 그. 네, 그 이야기. 스카우트한테 뭔가. 이게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아, 네네. 자꾸.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저 친구는 강단이 있어 보였어요. 아. 딱 스타일부터가 아무도 안 하, 그때 당시에도 안 하는 스타일. 네. 옷 의상과 머리 스타일. 네,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보는 그 모습인가요? 그 모습이에요. 아, 그대로구나. 그때 당시. 변치 않아. 그 티도 그대로인 거죠? 그 티도 그대로. 네. 네. 그래서 한국 와서 좀 데뷔를 시켜보고 싶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 일본 그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반감이 있긴 했는데 쉽지 않죠. 그래도 예. 제가 기획자로서 즐거울 수 있다면 계속하자. 그때 당시 처음에는 반응이 진짜 없었거든요. 예. 뭐 조회수 1000, 뭐 2000. 근데 조금씩 반응이 오더니 올해 한 만큼 반응이 좀 크게 와서 아 버티길 잘했다. 예. 와 다나카 씨도 꽤 한 몇 년은 굴렀죠 사실. 2022년 7월에 처음 반응이 좀 왔거든요. 근데 처음 그 시작 2018년이에요. 와, 이거 봐. 진짜 4년은 네. 그냥 4년이란 최소 3년 시간을 꾸준히 예. 반응이 크지 않은데 민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진짜 아티스트로 민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한창 다나카가 그 희망의 아이콘으로 2023년에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줬죠. 야, 오래 버티고 남들이 아니다. 맞아요. 그만해라 해도 버티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언젠가는 결과를 낸다라는. 라스에서 제가 그 얘기를 다나카님이 한 걸 봤었거든요. 멋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정신인 사람은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땡튀고는 엄청 꾸준히 올려야 네. 되잖아요. 그거를 4년 쉽지 않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저도 진짜. 유튜브 하는데 진짜 반응 없는데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결과를 우리가 보고 지금 네. 돌아보니까 그런 거지. 대단합니다. 아 진짜 이건 대단해. 근데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다나카 씨가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시죠. 어 그죠. 현재에도 다나카와 그죠. 김경 출연료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우선은 방송 출연은 같고요. 어. 예. 아. 행사가 달라요. 행사가 아, 그렇지. 네, 행사가 두 배 차이 나요. 두 배? 네. 예. 그럼 다나카로 다 받으시겠네요. 아니 물어봐요. 어. 김경욱은 얼마고 다나카는 얼마고 김홍남은 얼마고. 김홍남이 중간에 껴있고요. 예. 아 근데 아 그러면 다 합계. 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던져도 무조건 다나카만 찾았고 아. 지금은 그 김홍남이 좀 거의 좀 올라 끝까지도 아니기는 하지만은 조금 올라오니까 그 가격이면 김홍남 부를게요.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진짜 눈높이 그리고, 가격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두 팀을 부를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갔다가 중간에 뭐 다른 팀을 뭐, 예, 예.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아 샌디를 한 30분을 좀 다 채워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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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알아서 좀 짜달라. 기본 뭐 다나카는 한 시간도 채우니까 예. 패키지로 네네, 이제 같은 소속사의 이제 인물들을 원플러스원으로.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경욱 형님도 그 리스트에 있네요. 다행이고. 그러니까 다나카 돼요? 김홍남 씨 돼요? 김경욱 씨 돼요? 이거가 이제 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아, 근데 말해주면 예. 그럼 부를게요. 대략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까지 딱 적어서. 그러면 부를게요. 그리고 제가 다 불러줬어. 김홍남 노래도 다나카 노래도 부르거든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걸 다 부르니까 레퍼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경욱 제가 날 수도 있겠다. 제일 비싸면 되는데 제일 가성비가 좋을 수 그래야 되는데 저는 큰 뭔가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으니까 다나카는 뭐 이렇게 유튜땡에서 예. 엄청 큰 활약을 펼쳐서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들을 기획한 거 외에는 뭐 없어요. 표면적으로. 야. 근데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가서 한 행사가 예. 무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좀 바이럴이 되지 않을까. 김경욱 불렀더니 김홍남 노래랑 다나카 노래를 다 불러. 이제 조금씩 입소문이 나오고 있어서. 목소리가 똑같아 이러면. 목소리 똑같이 되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냥 다나카같이 가장 비싼 뮤지션을 계속 밀어갖고 네.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근데 그게 다 예. 항상 기복이 있잖아요. 예전만치 않아서 그러지.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쫙 네, 이렇게 네, 네. 골라보십시오. 이 느낌으로. 그죠. 패키지로 이렇게. 계란을 나눠 담아야 돼요. 항상. 역시. 어느 순간 또 어떤 게 또 빛이 나고. 역시 제50 달라. 그럼요. 네, 나이 든 형들이 격언을 많이 하고 있어. 제50은 뭐예요? 고도공은 모르겠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50형. 예. 자,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두 분에게 굉장히 많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2부에 일단 가서 마피아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마피아 게임이네. 질문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질문 요 페이지가 메인인데. 너무 못해가지고. 마피아 하지마. 마피아 싫어하세요? 전 싫어요. 다른 프로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별로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이게 초반에 잡히면 시간 끄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물면 안 놔주기 때문에. 오늘 살만할까. 제가 또 마피아가 되면 근데 문제인데. 나도 안 됐으면 좋겠다. 마피아. 나도. 진짜 다들 마피아 게임 기피하는 분위기네요. 토크를 좋아하다가 마피아 게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다나카, 김홍남, 김건욱, 나일론 머스크의 기획자지만 본캐가 또 너무 멀쩡해서 노재민 개그맨. 써 있어서 읽었습니다. 써 있어서 읽었어요. 아니, 누구 써라 왜 이래? 안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김경욱 씨. 제 동생 들어왔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레인보우 18로 남성 팬들의 미소를 빠갤 준비 중인. 이것도 토크를 안 한 다음에 빠개가 바로 있으니까. 예. 아까 제가 빨리 읽을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준비 중인 조현영 씨, 그리고 베텐의 미래, 넉살까지 세 분과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코너 가볼 텐데요.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거 종이 잘 가리고 봐주시고, 자기 신분 할 때 짠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 주세요. 종이. 네, 종이. 오를 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4인 마피아 게임. 1차에 잡아내면 상품권들이고요. 2차는 치킨들입니다.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이제 마피아 하지 말자니까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네. 아, 이거 참 시킬 게 많은데.
네, 옆에도 넘겨주시면. 네. 아, 이 뒤가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요. 담양갱, 뭐 뽕짝 스타일 많은데. 아, 잘 판소리 못 참을 수 있는데. 아, 담양갱 판소리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현웅님이 또. 예. 아, 이거 잠깐 이거 좀 들어볼까요? 네. 아니면 빨리 그냥 누구 한 명 저 잡은 다음에 자, 죽인 다음에 하자고. 아, 그냥 뭐. 아, 그건 또. 예, 그런가? 예. 일단은 보시죠. 자, 일단 확인만 하세요. 네. 아, 너무 기절네. 오늘 자극적이네 주제가. 이거 나 이런 일로 뉴스에 출연하고 싶다. 오호. 오. 힙합 뮤지션들한테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이런 일로 뉴스에 출연하고 싶다. 이거 뭐야? 뉴스에 출연하고 싶다? 야. 뉴스에 출연하고 싶지 않아요. 안 와요, 진짜. 좋은 일로? 좀 그러네요. 예.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아니요. 그건 예. 아니고 생각했어요. 어떤 뉴스 헤드라인으로 출연을 예. 하고 싶나. 아, 근데 일단 그 이건 너무 아까워서 아, 그래 빠르게 치고 가시죠. 예, 요거 예. 잠깐 예 네. 현영 씨가 판소리를 개인기로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지. 어떤 노래든 판소리로 가능한 예. 인간 우와. 판소리 문화재입니다. 자 밤양갱 판소리 혹시? 아 근데 저 이거 저 밤양갱이 예를 들은 거지 그렇죠? 제가 밤양갱을 네. 한 번도 연습해본 적은 없어요. 하신 적이 있던 게 아니죠? 네. 지금 여기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아니 그러면 잠깐만 밤양갱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나 써놓은 줄 알았네. 밤양갱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밤양갱 하면 요즘 다 아니까. 밤양갱도 시간 막 꽤 지났는데. 하면 재밌겠다의 기준인 그렇죠. 거죠. 밤양갱. 네. 아, 얕아. 네. 되게 얕아. 아니면 잘하시는 것 중에 혹시 판소리 변화 아니, 가능한 걸로? 저 밤양갱으로 듣고 싶네요. 해보고 예. 약간 반응 안 좋으면 원래 하던 거. 아, 있구나 있기는. 무기는 있는데. 아, 그럼요. 양갱으로 예. 이제 간 보고. 밤양갱으로. 네. 달디 달고 단 밤양갱. 어? 이거 기세인데? 이거 스킬이 아니라 기세인데? 중간에 어? 되네. 되는데. 예. 달디 달고. 소리가 허스키한 것뿐이네. 불도저예요, 불도저. 아, 근데 역시 예. 이 오랜 시간 또 아이돌 게임에서 살아남으신 이 사회에서 어떤 이 연예가에 살아남으신 그렇죠. 이유가 있네요. 방송가에 그렇죠. 살아남.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세요? 너무 수치스러워. 하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네, 이제 주어진 일은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거든요. 진짜 긴 열차 같았어요. 끝까지. 그 칸이 계속 지나가. 달디달 이게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와, 아, 이 끝까지 밀고 밤양, 왔어. 밤양갱이 예. 패착이. 그럼 혹시 제일 아, 잘 되는 거. 이제 예. 스킬로 가야죠. 예. 아, 마표 언제 하지? 해요? 예. 아, 사당은 뭐다 이미 수식어 레드 오션. 이거 다르다. 이거 달라. 이거는 있어. 이거는 있어. 소울이 느껴져. 이건 있다. 예. 많이 하던 거라 예. 다르네. 아, 이거 연습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 발음보다 좀 다른데. 예. 이게 맞네라고 하신 분. 이거는 이거 난리 났다. 예. 댓글 좀 난리 났다. 이 정도면 빅뱅 긴장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네. 와, 너무 좋아. 예. 자, 그리고 그, 이것도 좀 어려운 요청이긴 합니다. 아, 저는 근데 이게 듣지도 예. 않았는데 들리는 것 같지? 예. 김홍남 씨 성대모사 아까 네.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한 번만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꾸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가성비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김홍남 씨가 혹시 밤양갱 뽕짝 스타일로 살짝 되나요? 아, 이거 올려놓은 게 있긴 해요. 아.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예. 저희 오케이. 채널에서도 예. 오케이. 이제 가사를 못 외워서 달고 그거만은 아니 앞쪽이 더 비슷해서 아. 더 재밌어요. 그럼 아 그럼 아. 어떻게 가사를 뭐 어떻게 띄워주실 수 있나 아니면은 다른 거 용 뭐 없습니까? 초반 제가 아니 찾아서 할까요? 또라는 그 길에 네가 말했지. 너는 보라는 게 너무라만.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달리 달 밤양갱 밤양갱이야. 야 너무 취했네. 와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시네. 죄송할 정도로 잘하시네요. 녹음할 때 제가 디렉을 보거든요. 아~ 그 빨간 버튼 누르면서 형님 여기는 조금만 더 뽕기를 더 넣어주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디렉을 잘하려면은 이거 아~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네. 제작자로서도. 아~ 네네네. 야 제가 씨 웬만하면 좀 염치가 있어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네. 이게 너무 부끄럽네요 이런 요청들이니까. 아야야야.
진짜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아, 네. 결국 또 눈물이 살짝 나왔네. 아. 밥막걸리 한 곡 내자라고 하신 분 있고. 밥막걸리. 네. 목을 긋는 소리가 너무 그래요. 멋져. 이 정도만 밥막걸리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만약에 내면 또 여기서 또 거리를 주장하시나요? IP를? 그게 걱정이 IP. 돼서 아. 조윤정 씨 이후로. 게로로님. 네, 걱정이 작가님은 돼서. 작가님은 이걸 부를 거예요. 다시. 그래요? 아, 불러주시는 가장 비싼 단아카님을 부를 거예요.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와주시는 정도로. 네, 예. 밥막걸리가 나오면. 이건 공짜래요. 네.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또 아이디어 주신 건데 이분들은 저희한테 8년 동안 아이디어를 착즙당한 분들이라 네. 네, 이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 플랫폼이 없었다면 이거 이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냐 안 내냐는 아, 이제 저희 기획인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만약 나와도 다 같이 우리도 내용 증명이라는. 근데 아, 좋은 말 하신 분이네. 베텐에 재투자해 주시면 된다. 오, 그거 놔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바로 내용 증명인데. 네. 자, 이 정도로 좀 개인기 여쭤봤고요. 아, 이제 마피아 게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뉴스에 출연하고 싶다. 힙합퍼 넉살씨 어떤 뉴스에 나오고 싶습니까? 힙합 ER. 예. 힙합퍼. 일단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예.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웬간에서 그리고 이 예체능 분야에서 헤드라인을 뉴스에 장식하기 쉽지 않아요. 뭐, 트래비스 스카처럼 뭐 갑자기 뭐 콘서트를 했는데 지진이 났다. 막 잔, 그 콘서트 지금 트레이스 스캇이 가는 곳마다 약간의 지진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동을 느껴서 옆 주변에서 그 정도 아니고서야 뭐 안 좋은 일들 뿐이겠죠. 뭐 좋은 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뭐 넉살 뭐 등남 이런 게 나오진 않잖아요. 예.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정도 나오죠. 예, 근데 이제 근데 인터넷 뉴스 좀 힘 빠지잖아요. 또. 방송 뉴스. 아니 근데 저는 그거 한번 그 YT 땡에 저 뉴스룸 그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막. 거기에 나와서 형님들도 나오시고 앵커와 1대1 정면 대결하고 싶다. 네, 네, 뭐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정면 대결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누고 정면 대결 뭘 자꾸 좋아하시네. 싸워야 되고 누가 죽어야만 됩니까? 좋아하시고. 아 그러면 1대1 구도로 네. 앉아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 대문짝만 한 화면에 넉살의 어떤 최고의 장면 사진 쫙 있고 그죠? 아 그건 조금 네, 슬라이드 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영광의 순간들 이런 그 정도의 업적을 세우고 싶다. 그런 거기는 진짜 대단한 분들만 나오시니까 예. 그런데 한번 그 정도가 베스트지 않을까. 예. 뭘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넉살을 모셨습니다. 그 정도가 좋죠. 뭔가 특별한 걸로 나가진 않다. 뭔가 뭐 이제 영화를 이번에 뭐 찍으셨다든지 배우분들은 뭐 이번에 G.O.D가 뭐 컴백을 해서 뭐 엄청 오랜만에 콘서트를 연다든지 뭐 이런 걸로 나가시긴 하더라고요. 등남하신 넉살. 등남으로. 그럼 아예 다둥이로 한 6째 정도 땐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둥이 애국자, 래퍼. 애국자 다둥이 래퍼. 괜찮다. 출산율 1%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정력왕이라고. 예. 진짜 작두 타면 나올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작두 제국 무당이 돼야 되잖아 진짜로. 예. 내림을 받고. 진짜 작두를 타면 뉴스룸 나갑니다. 예. 네, 어쨌든 거기 그냥 뭐 특별한 거 그러니까 다른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이 정도로 한번 그러면 네. 네. 앵커와의 1대1 인터뷰를 하고 싶다. 심층 인터뷰. 아 좋죠. 다둥이 예. 아빠로. 네. 그러면 현영 씨는 혹시 어떤 걸로 뉴스에 좀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그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연예계 종사자분들은 예. 뉴스에 나오는 걸 좀 꺼려하시는 아 좋은 소식으로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아 예. 그렇게 웬만한 좋은 소식으로는 맞아 잘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인터넷 뉴스 쪽으로는 워낙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방송 뉴스에 나왔다면 약간 긴장되죠 그렇죠 예 뭐 미션 출신으로 금메달을 따는 수밖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뭐, 그쵸,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그런 거 예. 마음까지 구애하는 여자로 누구세요? 그런 거는 헤드라인으로 나오긴 했죠. 마흔까지 구애하는 여자로 앵커와 1대1 인터뷰. 마흔은 안 되고 예순. 아 예순 정도는 돼야 뉴스룸에 나갈 수. 마흔은 안 돼. 마흔은 뭐 아직 젊은데 뭐. 출마. 출마. 그래. 출마. 조현영 의원. 오. 입에 떡 붙는데요. 이거 나쁘지 않다. 예, 조현영 의원. 저는 뭐 그런 것에 그닥 뜻이 없고. 조현영 시장. 멋있다. 아닙니다. 내가 서울의 시장이 된다면, 오. 아, 그냥 뉴스, 이제 인터넷 뉴스로 그냥 네. 이제 뭐 결혼. 아, 결혼 소식을 알리고 싶어요? 예, 그런 게 아마 제일. 아, 너무 좀 소소한 거 아니에요? 너무 소소하다.
요새 제가 제일 바라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아하. 네. 그렇죠. 다른 콘텐츠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 이상형이요? 그냥 티키타카 잘 되고 음흠. 약간 좀 남자답고 덩치가 좀 있고 배성재 씨가 딱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요? 덩치는 좀 있고. 덩치만 갖고 계신 사람을. 제가 저를 무슨 실루엣을 실루엣 인간이에요? 덩치가 좀 있고. 예.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 그래요. 없으세요? 그럼요. 예. 나이 차이는 혹시 어디까지? 91년생이시죠? 네. 나이 차이는 몇 년생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마흔을 안 넘겼어요. 한참 넘었네. 아득한데? 마흔이면은 뭐 90년대 때 마흔이셨나, 형님이? 예? IMF 때 마흔이었죠, 형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좀 지나서. 아닌데 뭐 나이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죠. 잘 안 본다.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혼 소식으로 한번 장식해보고 싶다. 뉴스에 예. 그걸로 나오고 싶다. 예. 이건 무조건 나가요. 그렇죠. 맞죠? 예. 하기만 결혼하시면 하면? 하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성재형이랑 결혼하면은 진짜 대문짝만하게 나가지.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좀 맞아. 장르가 바뀐달까? 결혼 이상 될 것 같은데. 결혼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상의 무언가는 뭐예요? 협박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호러나 스릴러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아 사건 사고로 나온다. 이유 있는 결혼이다 뭐 이런. 그러면은 예. 뉴스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나 무조건.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맞춰서 레인보우 18 노래를 따로 홍보 마케팅을 안 해. 나서 기획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홍보하려면 차라리 그때를 기다렸다가 홍보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 아니, 지금 그러면은 플레이어들 다 모인 김에 지금 얘기해서 끝내. 지금 뭐 신랑 신부 다 모였으니까. 피처링도 가는 거예요? 아예 해주지 결혼이. 그렇군요. 결혼은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한번 기획자의 마인드로 그래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자고요. 아, 레인보우 18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 아 근데 이혼 바로 이혼해서 돌싱 아이돌로 가자. 너무 자극적이야. 이 집까지 되네요 그러면. 너무 자극적이야. 그래요. 자 그러면 김기옥 씨의 네. 뉴스에 출연하고 싶은 어떤 일. 항상 이벤트. 저는 생각하는 거는 용감한 시민. 용감한 아, 시민. 이거 좋다. 이거 네. 좋다. 너무 좋네요. 항상 나도 상상, 그거 할 걸. 그 항상 상상을 하고. 나도 그거 할 걸. 그 생각 못했나. 그러게. 아 괜히 결혼 얘기하고. 그래서 용감한 시민 한다면 어떤. 어떤 상황에서 예. 아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용기 있게 진짜로 다른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그 솔직히 생각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뉴스 나겠다. 그치. 안 할 수 없죠. 그런 거 없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제가 누구한테 떳떳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 싶어요. 아 선행 뉴스로. 네. 저도 그럼 바꿔드려요. 아 그래요? 저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기부를 엄청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아 그것도 좋다. 기부왕 이런 걸로. 예. 기부하시는 연예인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예. 그걸로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진짜, 진짜 뭐 한 100억은 예. 기본으로 깔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100억 기부. 100억 아 기부. 그러면 앵커 1대1 인터뷰 가능하겠다. 가능하죠. 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요것만 나가게. 돈으로 처리하겠다. 이거 아마 성재형 결혼 얘기로 나갈 거예요. 아마 기사가 나갈 거예요. 배성재와 결혼하고 싶다로. 아니 사실 이제 음악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빌보드 진출 뭐 이런 거는 그런 거 너무 예. 좋죠. 그런 걸로 뉴스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다나카나 뭐 김홍남이든 뭐 저는 슈퍼볼. 예. 와 슈퍼볼. 야 이거 좋다. 아니, 이렇게 마음을 마음을 먹어야 뭐 거의 그 근사치까지 가지. 맞죠, 맞죠. 그 저는 네. 생각하는 가장 세계 지상 최대 쇼는 저는 슈퍼볼이라고 생각하고 하프타임 쇼. 예, 얼마 전에 뭐였죠? 그것 때문에 또 누구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걸로. 아 그렇죠. 켄드릭 라마가 됐는데. 그죠. 릴메인이 그 자기 고향에서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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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내가 왜 안 뽑혔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죠. 맞아, 이런 스토리 저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매 그렇게 매, 그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닥터드랩은 했을 예, 예. 때 에미넴이랑 그 측근들 예, 친구들이 비센트랑 다 보였죠. 그러니까 그런 예.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로 어떻게 그러니까 예전에 PPAP 피코타로 형님 그렇죠. 예, 예. 그 형님이 슈퍼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의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시긴 했었어서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외국에서 먹힐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그 해에
이 사람을 안 부르면 안 돼 같은 포지션이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메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뭐 그 메인하셨던 뭐 우리 브루노 마스나 뭐 그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런 뭐 분들의 비욘세. 포지션 네, 비욘세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중간을 메꿀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말도 그런 거를 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친구들을 대박이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박이다. 슈퍼볼 하프타임 쇼면은 100% 뉴스에 나오고 그치, 그치. 100%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뉴스 앵커들과 네. 1대1 인터뷰 하는 거죠. 바닥에서 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마이클 잭슨 옛날에 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레인보우 시펄도 같이. 그때까지 뭐 우리가 연을 이어 나간다면 연을 이어 나간다면 무조건. 그때쯤이면 손절인가요? 우리가 잘 해야죠 서로. 인연이란 게 또 예.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 그때까지 이어지면 함께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패키지 좋아한다. 자, 그래서 지금 넉살은 다둥이 아빠. 이거 뉴스 아니라 생방송 투데이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바꿀 수 있어요. 인간극장. 뭐. 선행? 슈퍼볼 하실 거면 제가 선행해도 돼요. 아, 아마 형님이 슈퍼볼 가시면은 네. 제가 선행 쪽으로. 어, 가져가세요. 아, 넉살 네, 어떤 선행을 부탁을 하고 싶나요? 오, 새끼 고양이라도 한 마리 구해야겠죠. 그걸로 뉴스에 나올 수 있다? 뭐 제 몸 받쳐가지고. 뭐. 아, 뭐 지하철 플랫폼에 새끼 고양이 야옹 소리가 들려서 내가 거기서 뛰어들어서 그 지하 나왔다.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 새끼 고양이를 내려가서 구하는 걸 제가? 네. 아 이거 아유, 애가 너무...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한데 그거. 그럼 뭘로 뉴스에 나오겠다는 거야? 제가 구해볼게요 그러면. 진짜로. 소매치기를 잡으시거나. 그것도 좋은데 조금 위험해 보여. 아니 소매치기는 좀 범법자들이라 칼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뛰어다녀야 되죠. 아니면은 뭐. 뭐 쓰레기통에 불이 났는데 제가 불을 끈다든지 뭐. 그걸로는 기세범 쉽지 않죠. 불러 떨어지는 뭐 조그마한 돌을 막았다든지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애를 차도에서 가기 전에 막았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CCTV에 찍힌 게 조금 회자되는 정도 되다가 넉살 씨가 이 선행을 했다는 게 정말 얄팍한 시나리오네요, 그죠? CCTV로 사람들이 댓글로 저 넉살 머리가 저 넉살 아니야? 넉살 같은데 여자 아닌 것 같고 넉살인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 한 방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여러 CCTV에 조금 약한 걸로 찍히다가 야 넉살이 이거 선행이 취미네. 이런 걸로 바이럴이 쫙. 예. 바이럴을 선행 바이럴이 되고 싶다. 얼마나 이게 야. 얼마나 좋은 영향력입니까? 선행 바이럴. 야 선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놓고 예. 너무 큰 거는 거의 자작극 느낌이네요, 그죠? 자작극은 예. 에이 아까 예. 저 저번 주부터 자꾸 뭐 리셀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다. 저 댓글에 넉살 오줌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 저 너무 이건 뭐 상상 뉴스인가? 예. 근데 들어낸 전기차 화재 그. 빨리 잡아야 돼요. 무서운 거거든요. 빨리 잡아야 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다 불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돼. 넉살이 해야지. 넉살이 쫄쫄쫄. 오줌으로. 예. 아니 오줌이고 뭐 뒤에서 나오는 거고 다. 꺼야 되니까. 투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던. 큰일 나. 지하 주차장에 있던 블랙박스들이. 저 실루엣은. 저거 넉살 아니야? 저거 넉살이다. 이러면서. 아 형님 좋은 거 잡아주셨다. 온갖 거 막 옷도 다 벗어야 돼. 역시 기획자다 보니까. 야. 이게 바이럴 포인트들을. 네. 저거 넉살 아니야? 야 그래요. 그리고 쫄쫄쫄은 조금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아, 네. 와, 저 줄기 봐.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니, 채팅이 있어. 이게 뭐야? 채팅이 있어. 지금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지금 댓글에 올라오고 있어요. 칼칼칼칼칼칼칼칼 칼칼칼 내줘요. 한 방에 진압. 예. 자, 저는 뭐 뉴스에 굳이 나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뭐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이제까지 예? 다 들어놓고 마지막에. 저희도 그래요. 저는 저희도 뉴스 욕심이 없어요. 저희도요. 근데 이제 굳이 뭐 제 직업상 뭐 뉴스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뉴스에 나온 적은 있죠, 진행자로.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나온다면 아예 다른 직업으로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또 예 물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모습을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이 이루시긴 했지만 아니 몇 주째 그 시나리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말고 또 락원 얘기예요? 다른 시나리오로 어떻게 딱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그랑프리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 각본사 오리지널 스토리로 그걸로 이제 칸 영화제 같은데 가가지고 예. 그 아름다운 그 해변 그 바다 앞에서 딱 상을 받거나 인터뷰하는 모습. 사실 게스트분들이 약간 지금 벙쪄서 갑자기 저 인간이 무슨 소리지? 아, 왜 어렸을 때부터 네. 꿈이 영화감독이었고. 영화 시작하셨고요. 예. 하필이면 저희 나왔을 때 꿈을. 아니니까.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건 꿈이니까. 요 몇 주째 그 본인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시나리오 락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락원. 락원.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의
어떤 이제 이 로맨스와 스릴이 이렇게 스릴러가 첩보도 약간 가미돼 있고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 일본 영화 중에 신라곤이라는. 아, 이거 명작이 있죠. 신라곤. 그 이건 낙원. 낙원이 북한에 있는 실제 담배 이름이라서 따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다. 네. 3주째 지금 락원을 밀고 있는데. 밀고 있는 건 아니고 자꾸 꺼집어내니까. 아니, 내가 뭘 꺼집어내. 형이 그러니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 진짜. 아니고 다른 네. 스토리를 통해가지고 인정받고 싶다. 캐라곤이라고 누가. 네. 아, 캐라곤. 캐라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보는 거죠. 뉴스는 이제 꿈꿔보는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캐라곤 좋다. 네네네. 자, 그러면 한번 네. 잡아볼까요? 어, 근데 저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 다들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 네. 아니, 저를 잡을 때와는 않아. 전혀 다른 포스신데. 아니, 그리고 제가 이, 그걸 어. 까먹고 있었어요. 뭘요? 이, 너무 제, 주제가 아, 재밌어가지고 아 뉴스에 나오는 지금, 상상하느라고 네, 지시어가 이, 있다는 것을 네 그래서 너무 다 자연스러우셨던 아, 것 같은데 아 이거 현영님이다 까먹을 순 없죠 아니 그 정도로 이제 몰입을 대화에 많았다. 몰입을 하고 있었다 저는 넉살 또 시작 아, 아니 왜냐면 너무 아니 근데 너무 진짜요 저는 처음에 기차 얘기를 그 네. 게임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네. 현영씨가 그거 판소리를 하는데 갑자기 기차 같았다라고 해서 얘기가 줄줄이 이렇게 소세지처럼 네. 나오길래 그래서 기차인가 어? 했는데 아, 맞네 그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 갑자기 김경욱 씨의 선행 얘기를 본인이 가져오게 돼서 고양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고양이를 구하고 구체적이지가 싶죠? 않아요 근데 아, 넉살, 저는 고양이를 넉살이네. 키워요 저도 키워요 예, 저 고양이 키워서 데리고 다녀요 핸드 주머니에 예. 이 정도면 좀 설명이 됐습니까? 어디서 안 됐나요? 어디 인터넷에서 네. 본 것 같은 문구네요.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려나? 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베디는 진짜 저번 주부터 좀 아무 의심이나 어떤 합리적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넉살인 것 같습니다. 예, 넉살을 아니, 죽이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같다고 했더니 다들 공감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걸 보고서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양이를 키워요. 저도 키우는데 그 고양이가 생각나진 네. 않았거든요. 저는 고양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게 저희 최고의 선.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고 했더니 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 지하철은 맞네. 위험하죠. 고양이네. 아니 꼭 그 지하철에 내려가 있어요. 왜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죠. 뭐 차 밑에 있는데 누군가 시동을 걸었는데 아 잠깐만요 아래 고양이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아 그걸로 뉴스에 나올 수 있을까요? 쌓이고 쌓이면. 고양이를 다섯 번 여섯 번 구해봐요. 아 다둥이 아빠로 나온 것처럼 고양이 여러 번 고양이 구세주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고양이 구하는 소변관이래. 아, 그 얘기도 이어지는구나. 소변과는 조금. 예, 아하. 김경 씨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좀 예. 집중을 좀 못했는데. 예. 어, 우리 저도 현영 씨가. 어, 저요? 예. 어, 어떤. 아까 좀 약간 이거 자체를 좀 집중을 못하는. 네, 그 면에 있어서. 예. 오.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마피아기 예. 때문에. 굳이 남들이 누가 마피아지를 잡아내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네, 것 같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네.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전 진짜 아니에요. 누구 같으세요, 그러면? 배성재님께서 말씀하신 넉살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그 단어가 약간 좀 생각해보니까 생뚱맞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고양이, 강아지 요거는 너무 네. 일반적인 단어라 사실. 기차? 기차? 아니 정말 그게 그 달고 달고 그 달리다니 안 끝나길래 아~ 긴 기차처럼 늘었다. 지하철 뭐 이런 거 아닐까? 지하철은 이쪽. 지하철이에요. 아~ 지하철. 보통 지하철? 어? 지하철! 아니 근데 그 선행하면 보통 그런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지하철에 떨어진 고양이를 떠올린다고요? 아니 고양이는 얘기했길래 제가 얘기한 거고. 지하철에 떨어진 어, 무언가? 지하철이네. 아니 보통은 선행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게 지하철에 뭐 이렇게 어? 추락하신 노인을 구해낸 의인. 뭐 이렇게 많이 잠깐만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기차는 소변으로 끈다는 누가 얘기하신 거죠? 그거는 여기 채팅창. 채팅창. 어, 전기차야. 이거 전기차라고 할 뻔했어.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하철이네. 어, 전기차. 아, 여기 안쪽에서 댓글창에 있던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거기 지하철 플랫폼, 승강장에 누가 떨어졌을 때 그걸 이제 예. 지하철에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구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 스크린 도어가 다 설치된 지가 언젠데 지금. 그래서 제가 설치돼야 된다고 옛날부터 추천했습니다. 네. 진짜로. 아이, 에이 그게 뭐야. 아이. 아 근데 저도 지하철이 밟고 밟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하철이 형님 좀. 지하철은 이제 전형적인 선행 뉴스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그보다 더 많이 선행 보도된
카테고리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뭐 소매치기. 소매치기를 뛰어가서 잡았다? 응. 왜냐면 아니면 뭐 뺑소니. 그야말로 뭐 정말 옛날. 불이 났거나 뭐 그런 데서. 그러네. 어, 맞아요. 아, 불이 났는데 구했다. 구조하고. 어, 구조 뭐. 그런 것들 뭐. 지하철 너무 옛날 얘기인데. 20년 됐대요. 스크린도어 설치된 지. 제가 지하철을 좀 옛날부터 탔습니다. 서울에 노선이 한 두 개 있었죠? 형님 타실 때. 어? 정답. 1호선, 2호선만 있었어요. 아, 정말이었구나. 세상에, 진짜였어. 예. 아. 자. 아, 근데 저, 경욱 형님도 오늘 따라 저 얘기가, 마피아니까 얘기가 좀 급격히 어, 좀. 아니요, 마피아는 예. 아닙니다. 약간 근데 그 멘트를 네. 사실 능수능란한 네, 분인데 네. 약간 표현 자체가 조금 아 그래 보일 수 네, 있었을 조금,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완전치 네. 않은 느낌이 있고 오 그래요? 네, 집중을 못하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급 조용해지신 거예요 아, 저, 차, 죄송합니다 이게 찾느라고 제가 아 제가 뇌가 너무 돌아가다 보니까 아, 찾는 집중 토크를 집중하지 못했어요 누가 좀 근데 그 현영 씨가 아, 마피아 저도, 맞다는 생각에 변함 없으신가요? 아 변했어요 변했어요 누군가 배성재 씨 아 저? 네 근데 난 지하철이 밝고 가다 보니까 지하철 네. 이게 조금 어 지하철? 예 네. 지하철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지하철 어, 이게 너무 억울하네요 경욱님은 좀 너무 생각보다 너무 이게 왔다 갔다가 좀 심하긴 한데 경욱 씨는 그냥 지금 이제 방송 다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언제 끝나지 느낌이 있는 아닙니다 예. 지하철은 예. 너무 그 선행에 딱 저의 머릿속에 박힌 클리셰 같은 느낌 클리셰이긴 예. 하죠 근데 지하철 너무 옛날인데. 근데 고양이랑 지하철이 제일 의심이 가긴 하잖아요. 어, 지하철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고양이를 꺼내고 버벅거리길래 제가 그럼 뭐 지하철이라도 떨어지면 뭐 이렇게 강 도와준 근데 보통 거고. 보통 고양이가 지하철에 떨어지기 쉽지 않죠. 않긴 하지. 그렇죠. 쥐는 많이 맞는데. 제가 쥐까지 구해야 되니까. 아니 햄스터는 뭐야? 전염병을 퍼뜨려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생쥐 같은 건 유트리아 같은 거는 햄스터는 구해야죠. 햄스터는 거기 있어요? 햄스터가 어쩌다 거기 매완 햄스터이며. 그러니까 지하철은 제가 도와주려고 멘트를 붙인 거고 그걸로 이제 제가 제 에피소드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의심받는 게 억울하네요. 아니 근데 경욱 오빠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뭔가 의심 가는 그런 단어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어떤 그 진심이 슈퍼볼 얘기해서 아까 얘기할 때 너무 찐이었죠. 예, 이글이글 하시더라고요. 예, 항상 마음에 담아뒀던 거라 제가. 이거는 그냥 진짜야. 예, 진짜 그러니까. 얘기야.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밖으로 얘기해야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 자주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얘기해요. 언어의 힘? 네, 언어의 힘, 그죠. 어? 이제 슬슬 1차 지목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PP 그 형님 있잖아요. 네. 파인애플 형님이죠. 네네네. 파인애플은 아니겠죠, 설마? 어, 마침 파인애플 얘기 안 했어요. 했나요? 아,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PPAP만 하셨나요? 오, PPAP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와, 파인애플은 말 안 했음. 와, 기가 막히네. 야, 본인이 말했네. 제가 그럼 지금 이제 와서 파인애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1차 제목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파인애플을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아까 어 파인애플 형님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자 한번 가볼까요? 넉살씨 같은데 어요? 아, 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얘기 아이 세 번 왔다 갔다 지금 이번에는 넉살씨 같아 자 그러면 1차 제목은 소신 투표로 아 근데 현영님이 마피아를 잘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지하철을 잡아낸 것 같기도 해. 아니 잘하는데 오늘 약간 뭐랄까 집중력이 그때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어, 네. 그때 제가 그리고 너무 제가 지하철 만약에 진짜 걸렸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진짜 도사견처럼 물었어요. 아니 그 제가 그때 놔주질 않아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조금 살짝 봐드린다고 했잖아요. 아 봐주면서 저라고요? 봐준다고 했잖아요. 봐준다고 했는데 저라고요? 봐드렸는데도 성진님 같으셔서 어떡하죠? 진짜 억울합니다.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나왔는데 연속 그러니까 두 번이 다 배성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확률이. 그래서 배성재님이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어, 또 배성재님일까?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고양이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무조건 한 분인 아,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서 진짜로 그 생각이 나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구해야만 한다. 예 그런 것들. 선행. 녹살씨네. 왜? 어버버하는 거, 약간 어버버하는 거. 아, 전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같아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다른 예시를 들 수도 있는데, 그 고양이 키운다는 걸. 이 금쪽 같은. 이 이상 설명 필요합니다. 방송 분량에서 전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면 두 번 얘기한 게 어딨습니까?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다둥이 소변으로 불 끄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웁니다. 김경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잡아내는 어떤 네, 저는 아닙니다. 예, 칼 휘두르는 모습을 네. 보니까 현영 씨 아니면 넉살 씨인 것 같은데. 갓쓴데라고요? 같은데. 어, 아, 요 정도면 넘어가줄 바람 한데. 나이 먹으면 다름이 세요. 예. 갓쓴데가 좀. 갓쓴데. 가스. 갓쓴데에서 확. 대승재님 같으셨어요. 예, 아, 갑자기. 순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멘트를 씹었는데, 갑자기 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년 전엔 이 정도로 절지 않았어요. 갈수록 절어요, 형도. 예. 자, 그러면. 지목해보겠습니다. 1차 지목 수신투표로. 아 진짜 모르겠는데. 자, 저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분이 앞둘. 진짜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디. 어 제가 세 표요? 지하철. 어이가 없습니다. 지하철. 자 대혼란. 어? 아유 집에 갑시다. 자, 정리를 하시죠.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마피아가 아니 맞습니다. 아 뭐야 지시어는 바다였어요. 바다? 어 바다가 네. 칸 영화제 가서 칸대장 예. 근데 칸 영화제 진짜 바다를 그래서, 왜 아, 그래서 칸 영화제가 나온 거예요. 바다를 얘기하는 거 바다에서요 칸 영화제? 바닷가죠 아. 칸이. 아 예. 근데 굳이 베니스? 바다를 얘기 안 했어도 됐었네. 칸인 칸 그렇죠. 영화제 칸 영화제만 하면 됐는데 지하철로 잡혔네. 어쨌든 뭐 조현웅이랑 저는 정말 아, 이거 뒷걸음질을 하네. 아, 진짜. 어쨌든 맞았어. 그러네. 맞았네. 아, 난 조현영이 싫어. 지시현은 게임이 안 맞. 게임 궁합이 안 맞아. 좋은데? 아니, 어, 진짜. 갓쓴데에서 확 느껴졌어요. 그렇죠. 갓쓴데는 저도 쓴데. 어, 저도 삑살이 났어요. 갓쓴데로. 아니, 근데 진짜 어? 어, 진짜 근데 안 맞는다. 안 맞아. 네. 아, 게임하는데 이게 흔들려. 대장님이 여기 딱 그거네, 완전. 네. 네, 약점이네. 그러니까. 아. 갓쓴데. 무의식 중에 저도 멘트가 삑이 났어요. 갓쓴데, 갓쓴데. 순대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 갓쓴데. 알겠습니다. 어, 갓 나온 순대 생각을 했는지. 아, 너무 웃겨. 아니, 저를 왜 가리키셨어요, 김경욱 씨는? 아, 저는 근데 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 바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 아, 하고 있었어요? 아. 했었는데. 어, 근데 왜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그 뭐였죠? 아까 무슨 베니스 영화제. 아, 네, 깐 영화제. 아, 깐 영화제를 말했기 때문에 바다가 나왔다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아, 바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왜 굳이 깐 영화제가? 그치. 네, 바다 해변 이건 잘 모르는 몰랐던 거라. 바다를 얘기하려고 깐 영화제를. 예. 근데 진짜 뭐. 이상하긴 했어요. 뭐 각본을 또 몇 주째 락원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귀를 해봤을 때 굉장히 플레이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어이없이 갓쓴데로 잡혔는데 갓쓴데 어, 갓쓴데 이거 누구인 거 갓쓴데 혜연씨 거 갓쓴데 아. 아 어이없네 어떡해.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떡해. 갔었는데. 갔었는데. 아, 어떡해. 아, 근데 진짜. 진짜. 일부러 막 열심히 안 했는데. 아. 너무 갔었는데 하셔가지고. 갔었는데만 안 절었어도 몰랐다. 아, 진짜. 갔었는데만 안 절었어도 몰랐다. 나는 그래도 한 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세 표가 나온 건 충격인데. 열심히 안 해도 잡는다. 조씨들과 안 맞는데 성질은. 아, 맞아요. 현영님이 대박이네. 한 방에 그냥 뚝배기를 그냥 팍. 아니 근데 잡아내신 건 녹살님. 아니 아니 저는 지하철 뭘 잡아낸 거예요. 지하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이게 포인트가. 아 진짜. 아. 아니 이거 스크린도어 생일이 20년이 넘었는데 고양이가 거길 빠져? 그럼 모두 보셨습니다. 배성재 텐 너까지 마피아. 자 오늘은. 김경욱 씨, 조현영 씨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에 잡혀버려가지고 어이없이 예 단숨에 끝났습니다. 예. 아하 참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영 씨랑 함께한 게 예 처음이시죠? 처음이라서 예, 공식적으로 예, 앞으로 근데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한 것들이 있어서 예, 예. 좀 뜻깊었어요. 어, 예,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도 좀. 네네네네. 네. 그리고 저 기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레인보우 18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좀 공표를 한것 같아서 이제 홍남이 형과의 좀 이렇게 예.
할 것들도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에도 네. 진짜 다나카님이랑 또 김목남 씨도 같이 네네. 좀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좀 폼을 좀 올려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와주셔서 그들을 폼을 좀 올려놓고. 슈퍼볼에서도 이제 만나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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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게 또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말한 게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조영 씨 어떠셨나요? 오늘 뭐 편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배성재 텐 와가지고 또 마피아 이거에 또 제가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이제 재밌었는데 오늘은 킬러 킬러. 진짜 살살 그 뭐라 설렁설렁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편하게 봐줬다 했는데 봐줬다는 뭘 봐줬다. 봐드리려고 했는데 예. 너무 한 번에 또 잡아버려가지고 너무 못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분량을 못 뽑은 것 같아서 어이 죄송스러운데 한 소리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경훈 오빠랑은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예. 약간 좀 긴장을 해서 묘하게 어색한 네, 분위기였어요. 너무 어색한 저희보다 안 친한 느낌. 걱정을 했는데 걱정대로 네. 됐어요. 네. 참 웃기도 알아. 대표님이랑은 또 네, 거리가 있네. 네. 최근 방송 중에 제일 못한. 저희는 이만큼이어도 너무 좋아요. 아, 네. 이 정도면 최고였어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인보우 18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베테랑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넉살 씨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잡아냈어. 대박이다. 아, 이건 잡아낸 게 아니라 제가 잡힌 거죠, 잘못해서. 뭐든요. 지하철. 가스인데. 가스인데. 어? 지금, 현우 씨 가스인데.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아, 근데. 성재형 만약에 성재형이 마피아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두 분이 잘했을 거예요. 네.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아 제발 성재님만 아니길 바랬는데. 갔은데. 뭐 혹시 있나요? 성재 씨. 뭐 보자. 18. 18. 18을 손으로 어떻게 하죠? 두개를 하시고 눈 사람처럼 하시고. 네. 아 오케이 8. 아. 지금 만지지 말아야 돼.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두 분. 예. 주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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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짜가 바뀌어서 맞구나. 원래 종범이 형이야. 해리슨이 형이서 여기 앞에 기다리는데. 얼마만이야. 얼굴 까먹었어. 진짜 얼마만이야. 야, 오랜만이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오늘 저 피디님 저 생일이래. 그러니까요. 토요일? 아, 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네. 형식적인 생일 파티를. 뭘. 고고고! 자꾸 안 한다고 빼가지고. 언제? 아깝지를 하는 거야. 그치. 빨리 틀어.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틀고 와야 돼. 빨리. 허이.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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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피디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사이즈 진짜 뭐예요? 발사이즈. 말해요. 빨리 말해야 돼. 내일 나가야 돼서. 해본 뭐예요? 280입니다. 280. 자, 케이크 사진. 케이크 사진 빨리 잘 다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안경 좀 벗고. 아, 야. 안경. 지금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맞는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축하드려요. 땡큐 땡큐. 285. 오케이. 어느덧 끝났고.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이거 나중에 봐. 감사합니다. 편지.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지. 정말 힘들어. 성중에 갑자기 필카를 보낸다. 이게 뭐야? 우와. 작가님이 부른. 우와, 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아니 옛날 거야. 카더가든이랑 종범이랑.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무화가 맛있는데. 뭐 좀 드세요. 먹어보세요. 아, 드세요. 아, 지금 아니, 진짜, 생방 전에 나눠가지고. 나눠드릴게요. 아, 저 살 빼야 돼요. 하지만 있다면 드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먹어. 아니요. 아니, 위에 이것만 먹어 살 안 찌잖아. 광고 들어가? 아, 찍어야죠. 아, 그럼 빼야 돼. 아, 근데 살쪘어. 사실 요즘 살쪘어. 에이,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뺄게요. 너 지금 나랑 성재형 보는데. 아니, 성재형이 이렇게 살찌셨어요? 아직 안 꺼졌어.